박스콤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에 대한 손금을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뮤지션 중한 명이죠. 팝 음악의 역사는 마이클 잭슨 등장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그가 팝 음악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무시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연예인으로 기네스북에 이제 등재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 중한 명으로서 평가받고 현재 21세기까지 진행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팝스타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인 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오늘은 제목과 비슷하게 삼지창 손금. 자, 삼지창 손금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고, 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삼지창 손금은 이 운명성과 재물성과 사업선이 일정하게 잘 나오는 거를 삼지창 손금이라고 하는데, 삼지창 손금이 나타난 손금은 그다지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의 삼지창 손금과 자 여기서 오는 비혜선, 자 비혜선이 젊었을 때 한번 또 왔고요. 자 나이 먹었을 때도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두 번의 죽을 고비가 넘겼을 때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큰 고비를 넘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이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잠깐 이거 지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이클 잭슨의 이 기본적으로 생명선도 쭉잘 나와 있고요. 자, 두뇌선은 이중 두뇌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감정선도 쭉 되는데, 이 감정선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온거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챙기는 그런 스타일로 좀볼수 있고요. 또 여기도, 자, 이렇게 선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챙기는 그런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삼지창 손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삼지창 손금과 저기 비혜선이니까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지창 손금과 비혜선을 함께 가진 이제 비운의 스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좀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비운의 스타라고 말씀드리고 스스로 이제 노력하여 큰 부를 축적하고 남다른 비무한 재능으로 사업적 성공을 이뤄낸 수백억 대 부자들한테 나타나는 이 삼지창 손금입니다. 예. 자, 어마어마하죠. 이 삼지창 손금은 자 실질적으로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금전이나 물질적인 부분에 큰 혜택이 있는 손금인데요. 이 삼지창 손금은 성공에 보증 수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공의 보증 수표. 굉장히 뭐 마이클 잭슨 정도면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성공의 보증 수표 삼지창 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삼지창 손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신 마이클 잭슨의 지금 재산을 보면 2010년부터 마이클 잭슨 2009년에 사망했잖아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죽어서도 벌어들였던 순수익이 환율로 2조 6,490억입니다. 2조 6,490억.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까지도 벌어들인 돈이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2019년까지 벌어들였던 돈이 이 정도고, 2022년인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자, 이분은,
신탁을 잘 맡기기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죽기 전에 본인이 유언을 썼는데, 어머님에게 40%, 세 자녀에게 40%,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선단체에게 2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금액이 계속 이쪽으로 나가고 있죠. 자, 이제 보면, 재물사는 이 삼미창 손금 중에, 그치만 이제 이 삼미창 손금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 재물선에 봤을 때, 이 굉장히 진한 장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혜선은 뭐냐. 아, 이 금성대도 있네요. 이 금성대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성대는 끼와 재능이 굉장히 다분한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금성대도 나와 있고, 그치만 이 장혜선이 진하게 나왔어요. 이 재물선은 돈에 상관없이 본인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 손금이에요. 여기서 재물선이 쭉 젊었을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후대까지 재물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자녀에게 40% 정도 자기 재산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 장에서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이분도 그좀그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이 장에서를 보니까 실적으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은 사망하기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법적 다툼도 많았고 싸워온 명예와 돈도 또 크게 잃긴 했는데, 그렇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조 4천억 정도가 재산이 불린 거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장난감 골동품 수집벽이 좀 있어서, 또 2005년도에 성추행 사건, 소년 추행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한 버는 돈보다 돈을 더 소비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아마 그것이 이 장혜선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온 만큼 또 들어온 만큼 또 많이 나간다. 이 책임감도 엄청나게 강한 손금이었네요. 그다음에 여기 또 방종성도 있고 그러는데, 예, 방종성은 비누기 쪽에는 허리 밑으로 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안 좋은 건강상 안 좋은 손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지창 손금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의 손금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비해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해선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긋고요. 자 이렇게 생명선 두뇌선을 뚫고 또 생명선을 뚫고 이렇게 오는 것이 안 좋습니다. 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뚫고 한번 또 왔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뚫고 또 한번 왔습니다. 세번 정도 왔는데, 자 마이클 잭슨은 아마 죽을 고비가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이제 가장 진하게 내려온 이때에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나이대가 지금 보면 40대, 50대,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 나이대인데요.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이 나이대인데, 유년법으로 봤을 때이 나이대에 사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한 죽음선과 이 비해선이 함께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뭐먼 친척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 돌아가시면 좋겠지만, 이제 이 비해선은 본인한테 직접 화살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원래 이 비해선이 이 두뇌선을 뚫게 되면 뇌졸중이나 중풍, 또 약물 중독증이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그 마이클 잭슨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케이스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비해선이 두뇌선을 뚫고 나오면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클 잭슨은 굉장히
부와 명예와 전 세계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얻었지만 자기 개인의 사생활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애선이 많이 있었던 슬픈 스타 중에 한 명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명인데 이때를 잘 넘겼더라면 혹시 그 지금도 생존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방종선도 건강상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뚫고 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해요.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많이 안 좋았을 것 같고 본인의 그런 대장이나 대장, 소장, 그다음에 비뇨기계 아무튼 그런 모든 부분을 다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나 상초 부분의 머리나 그 목, 그다음에 그런 갑상선, 임파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본인이 누군가가 이렇게, 지금 보면 결혼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런 폐우제 영양선이 좀 막아놓기는 했지만, 그것도 뚫고 나온 데가 이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강관리에 좀 많이 소홀했고요. 부와 명예를 많이 얻었지만, 본인의 사생활이나, 건강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개인적으로 뭐 기타 중요한 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이런 솔로몬 일이나 이렇게 간단하게 토성환 정도 있는데 이 솔로몬은 직감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한테 나타난 거고요. 선입관이 강하게 가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영적인 그런 재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정치나 뭐 종교 지도자나 또 정신적인 지도자 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분은 파벼 황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지도자 중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토성환인데 이 토성환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이 토성환이 좀 나왔는데 사생활이 그렇게 그닥 그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성환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 세계를 매우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흑인으로 태어난 흑인에서 백인으로 많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 세계를 많이 부정했을 겁니다. 본인은 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부정했을 것 같은 느낌 들고요. 이 토성환에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항상 우울합니다. 항상 우울한 기분에 젖어 사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 본인을 혹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은 현실을 부정하는 부분이 흑인의 자기 본인이 흑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중 두뇌선 하나만 하고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중 두뇌선은 이 얼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재능이 엄청 뛰어난 성품이에요. 실제로 이분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죠. 예, 또 그다음에 상상력이 또 상상력이 풍부하는 정력가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정력가였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적인 재능과 조상을 잘 섬기는 기질로도 보이고 이렇게 엄덕선도 있는 거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치밀하고 사물을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해선을, 비해선이나 토성환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돼서, 부와 명예를 많이 얻었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또 이렇게 죽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도 우리, 파베 황제 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럽긴 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팝 음악의 역사는 마이클 잭슨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팝 음악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마무시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클 잭슨 손꿈이었고요. 저는 드로아TV 손꿈닷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